일주일 풍묵히 숙변을 뽑아내는 출산의 쾌락이 있는 방송, 사정의 쾌락도 있는 방송,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청취자까지 삼청교육대에서 동기가 되는 방송, 어찌됐건 정체성은 교육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얼마나 또 개판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소개부터 개판이구만.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제가 깜빡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자, 깜빡을 향한 막판 스포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어 세컨드 빡가능 인사드립니다. 아, 이 방송에서 얼마나 영치금이 모일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오늘 밥도 굶어가면서 방송 녹음에 박차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나? 아, 그런가 봐요. 네? 가업거를 대하시는 여러분들, 저의 민간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갑들 많이 벌려주시고 방송 광고에 쥐사람에게 입도 많이 벌려주시고 무엇보다 돈도 많이 벌어 딴지마켓 구입 더해주세요. 이 열사 이렇게 외칩니다. 네. 절절하다. 절절하다. 하지만 이 새끼가 밥을 굶는다는 얘기는 개 불하다. 아까 전에 뭐 우거국 먹고 있는 걸 봤어. 존나 처먹고 있더라고.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20년 가까이 그럴 거리라는 필명을 쓰던 꼴림은 박세롬이 한마디에 순식간에 꼴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니, 어감도 좋아, 꼴림. 입에 착착 감기죠. 네, 이 망할 연놈들을 내가. 이름이라도 서는 게 어딘가요. 그리고 빡가능은 귀에 착착 감기는 주문 하나 만들었다가 이제 전국에 벨소리를 울려 퍼져서 감방에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에이. 이제 빡가능 슬슬 주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타던 자전거는 낮추고 가. 아, 그것도 곳에 눈독 들여서 자전거. 아, 근데 내 자전거가요. 드랍바예요. 중심이 앞에 있어요. 지금 못 타세요. 앞으로. 내가. 아, 중심이 앞에 있는데 그 머리가 또 어딜 타. 높고 앞에 있지, 높고. 내가 타잖아? 그럼 존나 빠르다. 아, 그렇지. 내리막길에서 난리나. 안 보여, 씨발 막. 그러니까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굴러 내려간다. 떼굴 떼굴 떼굴. 머리가 자전거 리드하는 거지. 야, 너 목 없어 지금. 머리 얼마나 무거우면. 난 그래, 없는 게 어디야. 내 길이는 내 목 길이까지 다 해서 아래로 갔어. 씨발. 봤는데도. 다른 방송에서 다소곳하게 묻는 말이나 대답하면서 예쁜 척하던 박세롬이는 가옥거리에 휘말려서 순식간에 에로미가 돼버렸어. 에로미는 뭐였다. 근데 너는 원래 그랬던 것 같아, 에로미야.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아니, 헬조선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병신인데 헬조선에서 더 병신이 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남자 거의 없답니다. 자, 이제는 너무 불행하다 못해서 불행을 즐기는 매저키스가 되어버린 옹녀 박에로미도 나와있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빠르게 몰아가는 자진몰이 장단에도 틈이 있고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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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찌을 때도 리듬이 있는 법이거늘. 여기는 쿵쿵쿵쿵 딱딱딱딱. 야, 그걸 네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리고 자진몰이 장단도요. 자진몰이 장단이라고 했어요. 자진니은몰이 장단. 그러니까 못해요. 못해요. 심각해요, 증상이. 거의 중독 수준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박세롬이를 더럽힌 게 아니야. 그치. 우리는 마음의 철문을 열어줬을 뿐이다. 우리가 더 심한 짓을 함으로써 박세롬이가 더럽혀지길 원하면서 몸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있어요. 닦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박세롬이 그거 이 새끼야. 어쩔 수 없이 닦아줘야 돼 이렇게. 우리 박세롬이 형이 다이어트 했나 봐. 살이 빠졌어요. 아, 살 빠지니까 이뻐졌어요. 같이 빠진 게 화가 나요, 저 지금. 제일 빠졌어. 아니, 이건 안 돼. 아,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살 빠졌다고. 아니, 같이 빠졌다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이거 성희롱 이거. 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턱살 빠졌다고 이놈아. 너 어디 생각한 거야. 동안의 상징 야, 볼살. 너, 볼살 말하면서 성희롱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형이 얼마 전에도 한번 크게 고생하고 나왔거든. 진짜.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너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었어 내가. 너 뽕으로 들어갔을 때. 감방 동기가 여하튼 가옥걸 녹음에 들어오면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백악기 북아메리카에 상륙한 것 같아요. 졸란
아 진짜 낯설고 불편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기가 막 나가요. 웃기고 있네. 너 되게 편안해 보여 엄마. 웃겼네. 그럼에도 바퀴벌레 같이 조용히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오늘도 다짐하는 박세롬이 인사드립니다. 야 그리고 야 누가 자꾸 내 멘트 자꾸 지워 지금. 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 진짜 없네. 딴지 라디오에 그냥 공식 그런 거리야. 야씨 어디 갔어 내꺼. 야 이거 누가 지었어요? 어? 아 그러니까 자꾸 박세롬이 아니야 이거. 장동건 정우성 이런 거 하지마. 이제 안 할 때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김수련. 씨발 그럴 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요번에 보셨나요? 저 눈물이 났어요. 아 정말 게시판에 보고 아, 제가 한 번 딱 보고 세 번 절하고 한 번 보고 세 번씩 절했어요. 아, 너무 줄기차게 감사해서. 올라오는 이 꿈의 웃기. 아 놀라 난리 났어 지금. 모피어스. 아 틱틱 티거. 아 라임. 라임. 불가능한 것만 졸라 있다는. 그리고 아브락삭스. 예. 전 감히 이분들을 열사라. 아, 아, 그렇죠. 구매 열사예요. 아브라삭스님은 근데 별로 구매 의사가 없다가 다른 구매 후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박세롬 인재가니 박세롬이를 뺏기겠다 싶어서 후다닥 구매를 하신 느낌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아 그래도 감사하죠. 네. 아브라삭스님. 감사합니다. 제 이분들에게는 제가 모두 각각 거의 없다 혓바닥 3분 이용권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바닥에 뭐 들어온 거 있거나 아, 물건에 이 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기 위해서 혓바닥 소리 한번 내주세요. 활짝 활짝. 아 정말? 네, 아, 나까지 그런 거 해야 되냐? 해봐. 왜 나 여기 앉혔어요? 어, 그리고 만들었어. 이 모든 분들은 제가 귀에 바람을 한 번씩 넣어드리는 걸로.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아 아, 왜 이래 오늘? 아 좋습니다. 자, 아, 예. 저 제 혓바닥은요 네. 가끔 당 당구장 가서 네. 그 가는 거고 뭐라 그러죠? 네. 그거 없을 야슬이 때 야슬이 없을 때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어떻게 영원히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비석을 하나 팔까 우리? 그래서 벌써 비석을 팔면 아 살아계시지? 그렇죠. 뭐 저희가 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름을 깊게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치소 갈 때 네. 손잡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아, 구치소 손잡기 동행권 아, 그런 동행할 수 있게 네. 뭐 그런 역할을 옷도 같이 입을 수 있게 맞춰서 무료 단체 띠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아, 자 우리 아이템 좋은 것 같아요. 예. 광고를 넣고 마음대로 광고를 넣고 해서 내일 광고 내리고 싶으면 돈을 내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요 광고로 한번 돈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빡가는 같은 아들 태어나면 어떡하죠? 대대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저 닮아서 정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없다 같이 똥찬 머리도 소두로 만들고 빡가는 같은 또라이도 사색할 수 있게 만들고 박세롬이도 입학하면 금연하게 되는 학교. 오. 믿을 수 없는 가격 39,900원보다는 비쌉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만큼은 가업걸 진행하는 인간들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본격 인문학 사유가 가능한 지혜 학교. 광고를 내리고 싶으면 돈을 붙여주세요. 아 근데 이 지혜 학교는 뭐 하는 데예요? 인문학 대안학교. 아 실제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아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안학교고 무척 대안스러운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초등학생들 가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넌 안 돼 이 새끼야. 아니 혹시 고등학교도 있나요?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아 어른들은 안 돼? 애가 빡가능은 고등학생이야? 아니 애들은 안 돼요? 아이들은 돼? 우리 어른들은 안 되나? 안 됩니다. 너는 그냥 검정고시를 봐. 야, 너 왜 그래? 그런데 아니, 근데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솔직히 인문학 사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성인들이에요. 네. 그건 그래. 네. 가장 필요한 사람은 너지. 너지 새끼야. 아유 딸이 지혜학교 담당자분들이 혹시 가업권을 들으시면 그분들 광고 내리고 싶으시면 쌍값에 협상해드릴게요. 이게 딜레마가 있어. 뭐냐면 우리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내리려면 이걸 들었다는 건데 선생님들이 가업권을 그럼 그 학교는 이미 틀렸네. 틀렸네. 제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네, 재수없게. 어쨌든 무슨 항의 메일이 온다 그러면은 선생님 중에 분명히 한 분은 이걸 듣는 분이다. 그렇죠. 가업권을 애가 듣는 거라면
걔는 이미 대안학교 가도 소용없어요. 아니죠. 이미 깨어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죠. 미래의 일꾼. 미래의 빡가능이다. 그래서 뭐 저기 동시짓기 대회 같은 데 나가서 터널링 구스 이런 거 짓고 이러는 건가요? 오랄 해자들 이런 생각보다 빠르겠네요. 어쨌든 빠른 어떤 광고 내리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예. 후원 받고 있습니다. 광고 후원. 예. 아 근데 제가 이 그 저번에 광고했던 워터젯 샤워기. 예. 그 너 봤다면서요? 아니요, 제가 써봤어요. 진짜요? 사셨어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얼마 전에. 아 근데 씨발. 정말. 아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집이 다 괜찮은데 수압이 조금 약해.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쓰면 좋아지려나. 예. 해봤는데 짜릿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샤워기가 좀 뭐랄까요, 정말로 누군가 날 어루만져지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세수를 손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뿌리신다고 알고 있어요. 워낙 면적이 넓어 손으로 하려면 한 시간 걸리는 거를. 그 뿌리신다. 상품 굉장히 손으로 하면 씨발 무슨 걸레질 하냐 있습니다. 없다 면도기 잔디 깎이다. 하루에 다 못 깎아요? 이틀에 한 번씩 깎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코 파실 때 주걱으로 파친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김권에서 먹는다니까 이 새끼야. 너무 좋아요. 야, 옛날에 왜 그 머리 길어가지고 왜 그 왜 탑 밑으로 머리 뽑아내는 애 있잖아. 라푼젤. 얘는 코털이야. 길쌈맥 이런 거 하잖아. 없다 코털로. 네. 대단한 친구예요.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웃긴 했어요. 넘어가요 빨리. 빡가는 이런 걸로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이 새끼 내가 콧구멍에서 뭐 꺼내는 신용만 하면 쓰러져. 왜 그런지 모르겠네. 더러운 건 있지 말고. 저만 알 수. 여기서 보면 각도가 진짜 웃겨요. 코털이 아니, 그냥 봐도 웃긴데 웃긴 표정 하면 더 웃겨요. 나는 아까 새로미 긴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여기 겹쳐버릴 때 머리카락이 아니었네. 야 떨어져 이 니네 둘. 자, 아, 이 드러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네. 기가 놓고 뭘 그만하지. 아 네 넘어가요. 네, 2주의 네. 뒤치기 넘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아, 얼마 전에 20,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네. 그 성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체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몰라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특정 그룹을 뽑아서 조사를 예.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아,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자세는 정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그렇다면 이제 가끔 이제 여자가 선호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대답에서 바로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1위가 바로 이 후배 위하는 자세. 이게 제일 짐승적인 자세예요. 굉장히 동물적인 야생적이고. 자세죠. 도기 스타일, 도기 스타일이죠. 뒤치기. 짐승남 좋아하잖아요, 되게. 아, 네. 뇌생남 좋아한다면서요? 아, 내가 짐승 같아야 돼? 아, 난데 그럼? 자, 넘어가자. 너는 야. 지능이 짐승이지. 뇌가 짐승이 아니라. 네 그래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푸들이 IQ가 95인가 그렇대요. 아 푸들이 그렇게 높아요? 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요. 나만 한데. 개들 중에 2위래요. 아니, 92면은 내 친구 병찬이야. 아니 너잖아 그냥 병찬이. 너 새끼야. 네 아무튼 그래요. 뒤치기. 놀랍게도 가업걸 3회차에서 껄림 스스로 가장 선호하는 자세가 뒤치기다. 예. 라고 밝히신 적이 있어요. 단 껄림은 앞에서는 본인이 앞에서는 걸 선호하신다고. 야, 우리 청취자들 상상하잖아. 괜찮아. 형 얼굴 모르잖아. 자, 10년 넘게 껄림이 긴 머리를 고수해오고 있어요. 예. 이 후배 위하는 자세에서 말이죠. 앞에 계신 분의 머리채를 잡아서 살짝 당기면 이 척추가 곧게 펴지면서 더 깊은 삽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깊은 그럼... 삽입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그러고 보니까 빡가능도 머리가 길어요. 네. 다들 옷을 머리는 또 잡기도 편할 거고 예. 말이죠. 잡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걸면 돼.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자 어쨌든 가옥걸의 뒤를 닦아주고 뒤를 뻥 뚫어주는 가옥걸의 관장약.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옥걸의 진행자 거의 없다의 뒤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요거, 아니, 요거 네. 있잖아. 우리가 시그널이 없는데 시그널 소스 한번 따봐요. 뒤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나하고 껄림처럼 껄림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빡가능이 BGM을 넣는 순간
이 극도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 나 더러운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말한 적 없어. 너만 했어. 아, 나만 한 거야? 나만 한 걸로 해,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자, 먼저 스페셜 땡스투 해야죠. 이 구매 인정해 주신 분들. 모피어스님. 아, 이분은 뭐 기르지도 않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까지 사실 예정이라고 해요. 드시지는 마시고요. 네. 이분 가업걸 공식 서포터즈 2호로 임명하겠습니다. 1호는 네. 누구죠? 1호는요. 제일 먼저 사신 분. 불가능한 것만 졸라 있을까요? 아~ 이분이 1호죠. 네. 그리고 아, 이분이 스테이크에 이어서 홍삼회까지 구매를 하셨어요. 아, 훌륭하시다. 이거 드시고 아침마다 빨딱빨딱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그리고, 아, 먼저 하세요. 네가 먼저 해.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물건 하나 두 개 사서는 우리한 도움이 안 돼요. 야, 염치 없는 새끼야.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를 하는데 우리가 광고를 하나씩 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 패키지 상품을 런칭한 게 있어요. 네. 아, 자, 아. 원터치 원나잇 패키지 한번 갈게요. 아, 이거 어떤 거? 코스 요리 예. 같은 건가요? 코스 요리인데 일단 딴지마켓 가면 전복이 있어요. 전복을 구워 버터에다가 네. 사진 찍어서 여자한테 보내. 아. 야, 우리 집에 와서 전복에 소주 한잔 하자. 오잖아. 그러면 이제 술을 먹는데 자기만 몰래 이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혼자 먹어. 나는 안 취하겠지. 여자를 취하게 만들어. 그리고 잠시 화장실 가서 홍삼액을 들이켜. 대화를 막 이끌어나가.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운 거 전달을 해주는 거야. 같이 뜨거워지겠죠. 침대로 가기 전에 아로나이즈를 하나 딱 먹어. 그리고 컴스테이션에서 컴퓨터를 켜고 야동을 보고 치는 거야. 아 씨발 너 이럴라고 여기 썼어 지금. 이럴라고 우리 한 시간만 기다리게 했어. 어? 아 이게 지금 썼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무슨 반전이야 이 새끼야. 그냥 재미없는 게 반전이지. 아 그리고 제가 아브라사스님한테 좀 지랄을 하려고 했어요. 맨날 네. 말로만 성녀님이네 뭐 성녀님 최고 뭐 요즘에 성녀님의 드립이 물이 올라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물이 올랐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말만 그러지 마시고 이 박세롬이가 마음껏 음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구매 빨리 해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또 구매를 하셨어요. 의리남. 의리남. 예. 아, 아니 그냥 수가 없는 욕정남이죠. 박세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분. 욕정 인증. 욕정 인증 아브라사스님 감사드리고요. 불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님은 이번에 또 김치 구매 주셨어요. 이분 공식 서포터즈 1호입니다. 사시면서 뭔가 속은 기분이지만 난 병신이라서 괜찮음 하셨는데 병신은 저희가 하고 네. 예, 님은 돈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임님은 커피와 밥 생각나는 소스 구매해 주셨고요. 제가 저희 세 명 이렇게 사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 그 토론할 때 말이죠. 박세롬이가 그 벌칙 음료에다가 밥 생각나는 소스를 섞었어요. 아, 그렇죠. 유통기간 지난 거. 그렇죠. 유통기간 네. 지난 걸 먹었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건강해졌어요. 저 그 뒤로 설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게. 아무튼 유통기간 안에 이걸 드시면 얼마나 오래 사실지 네. 가늠이 안 됩니다. 아무튼 좋은 구매 감사드리고요. 틱틱티거님이 저희의 급조 광고를 듣고 무려 워터제 샤워기를 구매하셨습니다. 야, 안타깝게도 내가 박세롬이에게 빠져버렸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정말요? 네. 근데 뭐, 네. 세롬이가 많이 말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뭘 좀 사서 먹으라고 좀 보내주시면 좀 고기라도 좀 먹여서 내가 스테키 같은 거 예, 보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보내실 때는 개인 주소로 보내지 말고 딴지로 보내주세요. 제가 일단 독이 있나 없나. 아니 남자들이 이상한 거 발라놓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거 뭐 막 가래침 혹은 뭐 타액 무슨 액 그거 내가 먹어봐야 냄새 맡아봐야 네가 먹어보면 뭐 달라지냐? 알거든. 아, 먹어보면 너 이 새끼야 알지. 너 진공팩 다시 만들 수 있어? 뜯어놨다가? 내가 먹어보고. 아니 그건 그렇고 너 정액 맛은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아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6월에 저기 뒷산 올라가면 방꽃 향기가 은은해요.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 먹어봤을 거야. 네 그래요. 아무튼 이걸로 소프 플레이 해보고 후기 남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워터제 샤워기 사장님 예. 저하고 빡가능이 딱 5분 만에 만든 광고예요. 네, 이걸 듣고 누군가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정식으로 광고 요청을 하신다면 예. 저희가 어디까지 고퀄로 만들어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10만 개 그렇지 는 장담 못하지만 네. 그리고 꽤 많이 저번 주에 팔린 워터제 샤워기 중에 하나는 제가 산 겁니다. 네. 네, 씨발 이걸 내가 사고 내가 가옥거래 광고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야 아니 과감하게 네가 엉덩이 하나 꼽고 인증샷 찍어. 아니 꼽을 용도로 산 게 아니라고 씨발. 근데 왜 꼽냐고. 다 두루두루 써보는 거지 두루두루.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렬 우주 한량님은 드디어 빡가능을 확실히 보낼 수 있는 벨소리 제작에
아, 이분 나랑 저번에 저기 거신토 같이 가신 분인데 되게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어, 그때 널 보고 예. 되게 싫으셨나 보죠. 아, 그렇죠. 엄청 싫었나 봐요. 제가 이 소리로 뱃소리를 바꿨어요. 다음 주에 청와대 견학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빡가는 코롱탕 먹고 국립영화관 가지 않을까. 자전거 나 주고 가라. 그리고 바다달팽이님은 조선일보 기사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우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아, 이렇게 사는 새끼도 여친이 있는데 나는 왜 없나. 네. 근데 이거 소설이에요. 그렇죠. 소설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그 새끼는 슈퍼맨이죠. 아, 굉장히 감수성 풍부하신 분인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놈도 여자친구 만나도 할 수 있는 건 햄버거 처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바가 예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사서 알바 얼굴 보면서 먹으면 님도 여자친구 있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아, 그리고 테레핀유 냄새 킁킁킁님. 아, 이분 오랜만이죠. 이분 본인이 주장하시기로는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이분도 얼굴을 가리셨어요. 머리로 긴 머리로 가린 다음에 우리 과네. 헤드뱅 막 하시는데 네. 무섭더라고요. 아, 네. 목이 뽀뽀 떼굴떼굴 굴러나오죠. 엄청난 속도로 뭐 헬리콥터예요. 그래도 이 헤드뱅을 할 수 있다는 건 적어도 머리 사이즈가 미디엄은 된다라는 아 그렇죠 의미거든요. 소 예 너무 크게 하면 목도 네, 나가요 못하잖아 두 번이 돌려면 어. 나가 목이 있어야 돌리지 나는 예전에 그 스키드로 한국에 왔을 때도 헤드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씨발 아 그리고 나중에 치매 오면 옷 벗고 섹스 교미 하고 다닐 텐데 옷은 미리 벗으시는 게 어떨 예 아니고요 네 아 우리도 이거 티셔츠나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는 거 어떨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섹스 교미 꼴림 발기 그리고 가능해요 음모 없다 가슴 털털털털 박세롬이 덜덜덜덜 이렇게 써서 네. 티셔츠를 만들어 팔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 저기 봉개방 봉개방에서 그 자기들 티셔츠도 만들던데 예. 우리도 이렇게 티셔츠 만들어서 팔아보고요 네. 이거를 이제 가슴 지금 우리 여기 그 녹음실 부스 앞에 어, 그렇죠.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재고 쌓여있는 아. 거 보이시죠 예. 너브리님이 6천장 이상 너브리님이 굉장히 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잔망스럽다 아니 우리 스타일의 디자인이라면 이 텍스트를 가슴에다 써놓고 양 젖꼭지에는 관역을 그려놓는 거 어때요? 그리고 텍스트로 손가락으로 찍어주세요. 괜찮죠? 내가 그래서 네. 생각해봤는데 이 아브라사스님 같은 분들은 그 USB로 이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가슴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또 자면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열어서 USB로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도록 지퍼처럼? 어, 그렇지. 쏙 열면 이렇게 눈이 딱 튀어나오고 그렇지. 그러면 1호 구매는 아브라사스님이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관역에다가 밑에 포스터치 이렇게 딱 써놓는 거야. 아, 포스터치 예? 애플 매니아만 알아들을 수 있는 개그였고요. 자,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미노루님 만나 뵀는데 네. 아, 이분이 비누 드립이 좀 불편하셨다. 아 오늘 미노루님이 우리 저 업다님에게 큰 하사품 하나 선물하고 예. 아, 저는 스즈무라이리 향해. 이게 진정한 뭐예요? 칠병이어의 네. 기적이다. 뭔데요? 뭔데? 이따 보여줄게요. 네. 뭔데요? 아 이따 보여준다고 이 새끼야.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입어보게 한번. 야 DVD를 어떻게 입어 이 새끼야. 어, 그거 DVD예요? 딴 게 아니고? 아니지 빡가능은 그 CD에서 가운데로 쏙 빼면 팬티 딱 맞지 팬티 대용으로 쓸 수 네. 있겠지 딱 사이즈네요 아 근데 이 비누 드립이 불편하셨다 무슨 아마존에 무슨 부족 같다 바누아투족 같다 바누아투족 우리 공개 방송 때 빡가능 눕혀놓고 CD 던져서 거의 거는 거야 아 그 누가 세워요 그러면 아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구나 네. 아 심을 박아서 세우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냥 구멍에다가 요도 있잖아요 근데 빨대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 미노리우님이 비누 드립이 불편하셨던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듣고 비누의 사용 방법을 잘못 아실까봐 예. 그게 걱정이 돼서 글을 남겨줬어요 비누는 단백질을 분해하니까 사용하면 오히려 항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아 바세린은 건강에 해롭지는 않으나 이게 이제 다른 것과 함께 삽입이 돼서 체내에 남게 되면 이 잔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하신 분들은 꼭 수용성 젤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남의 항문에 각별한 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미노르님의 말씀이셨어요. 학자예요, 학자. 네, 미노르님이 다크서클 좀 깊으시더라고요. 예. 공부를 아까, 밤에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만나뵀는데 굉장히 학자풍이시다. 네. 몸에 좀 양기가 없어 보이세요. 왜 그 집에서 키우는 알로에 같은 것도 맨날 가지 잘라서 먹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좀 지나면 힘이 없어. 예. 자라봐야 소용없거든. 아무튼 뭐 오나홀보다는 아무래도 항문이 더 쫄깃하고 좋겠죠. 네, 자 팟빵 소개하겠습니다. 팟빵에서 가업거리 저번 주에 무려
6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딱 저희스럽네요. 딱 우리 우리다운 발자취제라고 69,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69 아니면 18 막 이런 거 해야지 우리 건데 108이 막 다음번에 18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영진공처럼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영진공이 그래도 그 네. 처음 열면 한 20위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근데 영진공은 듣고 나서 굉장히 남는 게 있는 방송이었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네. 저희도 잡혀가고 싶진 않으니까. 18위까지만 해보죠. 18위까지만 네. 딱 하죠. 팟빵에 많은 분들이 그래 이번엔 꼭 감옥 가자 네. 뭐 이런 말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 하지 마세요. 저 가정 있어요. 근데 껄리면 가정은 은행 거잖아요. 네. 뭐, 본인 없어도 뭐. 예,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감옥 갈 때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원 서원 맘님은 엄마니까 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뒤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훈시입니다. 이번 주 훈시입니다. 제가 잠시 외유하는 사이 겁도 없이 어린 것들이 소란을 잠시 피웠죠. 제가 그저 만만한 로 보입니까? 저 카카입니다. 카카. 제가 없는 사이 김정글 대표가 아 김타전씨가 100% 경선을 통한 공천이라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씨부려 쌓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 선거가 학교 반장 선거라도 됩니까? 이건 분명 당내의 쫄박 세력을 밀어내고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배신의 정치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침 맞고 대전은요? 쇼에 가면서 지켜낸 정당인데 내가 좀 참견한다고 선거 개입이니 지나친 간섭이니 하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 이번 주 훈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훈시였습니다. 엊그제는 그 각하의 존명에 우리 김태전 대표님께서 예. 안심번호 공천제 포기를 바로 그러니까 대단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 24시간 만에? 딱 하루 바로. 만에 아니죠 24시간이 채 안 됐죠 아. 다음날 바로 그냥 이분 그 정치계의 아브라삭스입니다 네. 네. 뭐예요 그건 또 김아브락님 김아브락님 그게 뭐 꼭 그 예. 저희가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보수들만 네. 하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은 있다 그렇죠. 어느 지역 사실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권? 금방 아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만에. 하루만에. 절필 하루만에. 자 어쨌든 이 훈시와 관련돼서 이제 각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와대 대변 본인 쌀거부다님 나오셨고요. 예. 아 청와대에서 시원하게 장을 비우고 네. 더 이상 쌀 게 없는 네. 쌀거부다. 대변 본인. 네. 대변 봤으니까요. 네. 아 우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아니죠.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선거 개입 맞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거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고로 수신제가 지국청편하다. 아 지국청편. 지국청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집안부터 평안하게 다스려야 네. 네네. 예, 전 대변 본인이니까요. 예, 예. 네. 뭐 한 박자 어긋나도 어쩔 수 없는 그래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안부터 평안하게 다스려야 나아가 청와대를 평안케 할 수 있다. 네. 봐봐 안 쓰는 말 쓰니까 입에 배지 않잖아요. 그렇지, 입에 안 붙네. 태어나서 처음 써봤어. 예, 지구편 전화가 뭐예요? 네. 각하가 어제 아이패드에 써줬는데 지금. 예. 아 지금 이거 선거에 나가기 전에 집안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잠시 가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어? 호랑이 없는데 여우가 왕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좆대로 감히 각하한테 덤벼드는 이런 행동은 아, 각하의 당내의 위치를 흔들 수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정당에게도 좋지 않아요. 각하가 누구십니까? 선거의 여왕입니다. 각하가 손댄 선거치고 망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이겼단 말이죠. 일단 각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안 선 것들도 다 발딱발딱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에요. 선거의 여왕입니다. 야, 다 세우는구나 그냥. 다 세워버리는 거지. 이곳이한테 세울 수 있고. 강화도의 벼들 보세요. 각하의 손 다 죽어가던 애들이 각하 손길 한번 나니까 다 발딱발딱 일어섰단 말이죠. 무슨 오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삐 처리해줘. 스마트 나군 보세요. 무려 7시간 동안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 나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게 뭐 약을 처먹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의 손길이다. 야. 아 그렇다면 각하의 손길이 아니겠느냐 야.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건 3대를 멸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감히 강한테 왕한테 넘겨들어 우리 그 김타잔씨가 네. 이 그 사위분과 함께 뽕을 한 게 분명하다 아. 뽕 빨고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거리 할 리가 없다 에이. 국민 공천이고 지랄이고 간에 먼저
김타잔 씨 팔뚝에 주사 자국부터 검증을 해야 된다. 아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네. 아니 뭐 헌혈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검증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주사빨은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코로 했을 수도 있어요. 돌아온다. 나왔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예. 사실 이 국민공천 각하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속내는 쫄박을 위한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 아닌가요?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각하는 말이죠. 네. 어제 한 말도 잘 기억을 못하세요. 기본적으로 각하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 네. 국정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어제 처리한 사항들을 오늘 다 기억을 못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뭐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캐물어 보시니까 선심 써서 인심 써서 아 우리 또 일찍이 MB 각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 전에는 이기기 전에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다. 근데 이런 말을 각하께서 다 기억을 하실 리가 없고 1차 네. 2차 그래도 따져 드신다면 저희가 인심 써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2년 11월이었어요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네. 네,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법제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법제화 됐나요? 안 됐죠. 안 됐죠. 우리 네. 각하는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법제화를 막아버린 거야. 자, 이 준법 정신이라는 게요. 법을 잘 지키는 것만 준법 정신이냐? 아니다. 법이 아닌 걸 안 지키는 것도 준법 정신이다. 그래. 아, 맞아. 네. 법에 사각지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그거를 내가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맞아. 지키지 않는 것도 준법 정신이다. 네. 법이 아닌데 지키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참을성이 이제 얼마나 더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솔직하게 한번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솔직히 각하. 예. 김타잔 대표 마음에 안 들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원래 각하가 털이 많은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는 첫 그 호응 문구는 네. 너 어디서 반말이니가 나와야죠. 반말을 안 했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들죠. 아 이게 반말이야? 네. 존댓말 아니야? 아, 정말 신기하지 못하다. 미안해. 아 진짜. 넘어가. 그래요. 네. 너 어디서 반말이니? 그래요. 아, 그렇지 않고요. 이 원래 각하가 털 많은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이 각하가 손수 키우시는 강아지들 털이 얼마나 복질복질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털이 무서워하죠. 네. 충성스러워서예요. 예. 주인밖에 모르고 주인 없을 땐 집 잘 지키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꼬리 흔들면서 반가워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개가 주인을 문다. 배신 배반이다. 배신 배반의 정치다 이건. 지금까지 걷어먹여주고 재워주고 당대표 시켜주고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 살겠다고 주인의 살점을 도려먹겠다 이렇게 덤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이건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콕 집어서 죽여버려야 된다. 앞서 또 죽어나간 새끼 하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털이 무성한 네. 개로 보는 거네요. 뭐 그만큼 애정한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사랑스럽지만 네.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을 무는 개는 없애버리겠다는 어떤 그냥 어떤 주종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주종관계다. 지어야 주종관계다. 주종관계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네. 그러면 상하관계에서 좀 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였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주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그 신천지당 당대표시죠 김타잔 씨를 모시고 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사부터 할게요. 털이 무성한 밀림에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가축들을 몰고 다니는 네크로맨서 신천지의 김타잔 인사 올립니다. 잠깐. 왜요? 왜? 왜? 야 네크로맨서는 왜? 흑마술사 아니니? 아 그러니까 왜? 얘네는 좀비를 몰고 다니는 아니 뭐 어때? 아 그래 신천지니까 좀비 맞아 좀비 맞아 아 좀비 맞네 예. 아 좀비 맞구나 아 요즘 들어 날이 선 각하의 앞선 말들 제 불알이 참 쪼그라드는 고통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하 폐하 제가 각하를 얼마나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 닮아간다고요? 제가 각하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제 가족이 뽕을 맞았어요. 또 각하를 닮아가기 위해 제 아버지를 친일을 시켰어요. 아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친일을 시킨 거예요. 아빠 내 앞날을 위해서 친일을 해줘야겠어.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다 제가 존경하는 각하를 닮아가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에요. 제 속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김태잔 씨에게 질문을 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심공천제 포기했어요. 예. 이거 백기투항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 포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법으로 KD 젖이나 만지고 몰래 형수님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이런 각하의 지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어느 누구라도 안심하고 성매매하는 안심공창제 필요합니다. 아니다. 야, 내 질문이 뭔지 안 그래. 아, 그러니까 각하한테 각하 안심 공청제 하면 안 될까? 안 돼 이 새끼야. 아, 그럼 안심 공청제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아까는 살아났어. 야, 이 새끼야. 아침 공청제 말고 아침 공청제야. 아, 그러니까, 아, 나 방송을 좀 좁혀라고 이 새끼야. 아, 그래요? 아, 이 새끼 대단한 내가, 새끼야. 내가 아니 뭐 안 나오길래 아, 이건 줄 알았어요. 안심 공천제를 제가 포기했느냐? 그것은 대답하기 아직은 곤란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것보다 공천 때문에 제가 많이 좆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족에게 이 뽕 맞은 또라이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부 오픈되어 버렸어요. 그 얘기가 기, 오픈된 또라이 머리 이것을 오픈 또라이 머리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 안심 공창제는 제가 한 걸음 양보한 거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빡가능이 어, 후반에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어. 안심 공창제와 오픈 또라이 머리를 위해서 안심 공천제는 버렸다. 예. 야,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하나를 들면 하나를 받아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수 앞을 말아봤구나. 그렇죠. 어, 안심 공창제를 버리고 어. 아니 안심 공천제를 버리고 오픈 또라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 그래도 밀림의 왕자신데. 예, 네. 제가 최고죠. 킹도 킹. 예. 어. 근데 지금 계속 밟히고 있어요. 에.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일종의 드라마 요소예요. 예? 아. 이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얻어내려면 이제 두 개를 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하나가 절대적인 카드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이 비밀인데 청와대한테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 뭐예요? 제가 숨겨놨네요. 잠깐만요. 야야 들어오세요. 아, 밀림에 숨겨놨는데 아니,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뽑히네요. 아, 아우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네. 하나 어, 터지니까 네. 또 하나 이상한 게 나오네요. 또 맞을 내렸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 지난번 그 유 대표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맨날 지면서 그러게요. 맨날 질 걸 당대표 왜 하시는 겁니까? 예, 지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쇼를 해야지 다 보여줘야 돼. 이 쇼를 하면서 아, 오픈 또라이 머리 내가 뭐 오픈 또라이 머리 안심 공창제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쇼를 보여줘야 내년 총선에 이기든 지든 네? 기호 1번 대선 때 가능하다. 왜 그러냐? 이 공천 문제 때문에 제가 키워드 선점하고 있어요. 밀실 공천 네? 아. 부패 공천 네. 이렇게 선점을 해야 나중에 밑밥 가라는 것 때문에 아. 총선을 자각하든 안 하든 이 공천 문제 있다 아. 이런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아. 이게 일종의 쥐고 흔드는 전법입니다. 아. 아니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훅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심 공창제 버렸잖아요. 한번 세게 흔들면 잠깐 놓아놔야 되고 내가 2만 원에 사고 싶으면 5만 원 부르는 거예요. 야 형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너 진짜 위험하다. 나, 형 이거 방송해도 되겠니 우리 이렇게? 지가 자, 편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어쨌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주 훈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능입니다. 없어요. 아니 나 하지 말라며. 아니 없다니면 하지 말랬어 오늘. 어 맞아. 아 좋아요. 네. 야 네가 씨. 그래? 왜? 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예. 네. 아, 아 잊으셨나 모르겠는데 가옥거리 편집장은 저예요. 아, 다음으로 오늘의 불가능 가보겠습니다. 슝. 네, 불가능도 없어요. 뭐야? 아 농담이고요. 아 오늘은 바로 이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아 씨발 이게 뭔가?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아 그건 블랙데이고요. 씨발로마. 볶음짜장이네. 프라이로. 자 검은 일요일. 아 검은 일요일인데. 씨발. 검은 금요일. 이게 뭔가?
우리는 왜 미국에 사는 짓거리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가?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아니 그거보다 진짜 지금 싸긴 싼가? 지금 나가 돈 쓰면 나한테 이득인가? 자, 씨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냥 프라이데이가 아니죠.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게 현지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야. 원래 좋은 것도 한국에 들어와서 현지화가 되면 거지같이 바뀌어요. 현지화 성공하면 언제나 소비자만 피보는 거. 이거 뭐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대대적인 소비 행사로 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기간에 맞춰서 기업들이 1년간의 재고를 떠리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요. 아, 존나 넓죠. 고로 배송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 이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덩치가 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고 안고 있으면 다 빚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니까. 90% 할인을 때리더라도 이 재고를 다 소진하고 넘어가야 창고비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야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기간에 맞춰서 이 떨이 상품들을 한꺼번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 떨이로 살 수 있으니까. 아, 이 님도 보고 뽕도 맞고 주사도 맞고 떡도 치고 네. 코로도 하고 네. 그럼요. 코로도 빨고 네. 다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런 전통이 있어서 대규모 소비 행사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거 기업들이 네.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혜택을 줄게가 아니고 그렇죠. 걔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소비자의 이익이 맞물려서 일어난 경제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유가 이 이제 이 업자들이 장부를 쓸 때 적자면 빨간색으로 쓴대요. 근데 이게 흑자면 검은색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아 오랜만에 검은색 잉크를 쓰는 날이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걸림의 가계부는 전 빨간색인. 걸림은 아예 가계부가 없어요. 없죠. 아직. 없죠. 제가 그만 바뀌에요. 어. 네. 그 왜 현금 카드 가지고 계시면 형수님이 기분 좋을 때 1,000원씩 넣어준다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열심히 모았는데 아들님이 네. 터닝맥 카드 사주다가 다 털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슬픈. 네. 슬픈 유부남의. 피해죠. 그렇죠. 예. 자, 코드는 두 개입니다. 기업들의 재고떨이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예. 시기. 이 두 개가 맞물려져서 좋은 제품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냐?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수 경기가 완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내수 경기를 살려보려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실시를 했어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소비 기간을 실시를 한다. 네.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시장 자유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정부가 빨갱이짓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건 넘어가죠. 기업들은 곧 대선도 있겠다. 눈밖에 나기 싫으니까 억지 춘향으로 참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안 넓어요. 미국만큼. 코딱지만 하죠. 배송료 이거 택배로 시켜도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재고 처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걸 90% 할인하고 팔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미쳤다고 미국처럼 깎아줘? 깎아주면 그냥 다 손해인데. 손해는 보기 싫어. 근데 참가는 해야 돼. 그래서 참가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로 깎아주기는 싫고 그래서 대가리를 쥐어짜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에 가시면 예. 1290원짜리 홈런볼을 12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특가죠. 90원 깎아줬네요? 야. 우리가 홈런볼을 홈런볼을 존나 먹고 싶은데 90원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 그때 그거를 이럴 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하면 되는 거다. 5% 4% 깎아줬네. 4% 그렇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왜냐하면 이 동네 마트 가면 네. 이거 3개 묶어서 3,000원에 팔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 사 먹을 돈만 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딱 1200원만 있을 수 있는 거야. 90원이 없는 거야. 그렇죠. 10원짜리 구하기 힘들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마트 가서 세 묶음인데 한 묶음만 1000원에 팔아. 안 되지요. 어림도 없지. 누가 그렇게 사? 다 못 먹어요. 버려요 또. 그렇지. 과소비 이렇게요. 뜯어서 12개만 가져가라고 할지도 모르지. 다 먹어. 홈런볼이 금방 예. 입속에서 녹잖아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을 해서 떼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홈런볼을 100만 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1290원에 다시 파는 거지. 야. 그럼 9천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100만 탄량 100만 개 사가지고 그렇죠. 예. 트럭 유료비 씨발 몰라. 그래. 매장 관리비 씨발 인대료 인건비 포스 관리비. 자,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진정한 애국 시민이라면 지금 장당 마트로 달려가세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팍팍해요. 살기 어려워서 파격세일 뭐 존나 무슨 창고 정리 무료 섹스 이런 거 아니면 지갑을 안 열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백화점들은 365일 중에 100일이 넘게 세일을 합니다. 가을 정기 세일, 봄 정기 세일 예. 뭐 난리 나죠. 예.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란
정부 기업 합작으로 서민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민들이 예. 세일 기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싸겠다 해서 나가 사게 만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누군가 캡처를 해놨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LG 43인치 LED TV를 특가 98만 원에 올려놨더라고. 43인치요? 네, 43인치를. 그거 원래 근데, 그 정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다나와에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예. 78만 원이야. 더 웃긴 건 아마존 들어가니까 예. 37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배송비라도 50에 네. 살 수 있네요. 네. 아, 좀 더 줘야죠. 아, 예. 하지만 아, 말이 안 되는 문제인 게 꼭 이런 거에 낚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낚이는 게 문제인데 이럴 때 지갑 열면 정말 병신 호구되는 겁니다. 작년인가 솔로 대첩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짝 없는 남자 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커플들이 막 탄생을 하겠지. 이게 바로 이 무료 섹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 어땠나요? 당시 그 솔로 대첩 여의도에서 있었나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의도에 날아온 암컷 비둘기들 포함해서 남녀 성비가 100대 1이 안 됐어요. 네. 남컷 비둘기 빼면 천대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여친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설레임은 가슴을 안고 찾아간 남자들이 결국 갈 곳은 없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김밥 천국 매출이 존나게 올라갔다는 이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네. 아, 이 꼬라지가 지금 민관 합작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아,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아리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까먹었어! 자, 오늘 우리 지금 몇 주째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타잔영. 예. 아. 오늘은 우리가 계속 말만 하니까 혹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 좀 많아요 생각보다. 특집! 김타잔영의 써머리를 한번 가져보는 네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지금 이 형이 뭔 꼬투리를 잡혔길래 10년 동안 그네 꼬에 우리 스윙박의 꼬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 아리송을 파헤쳐보도록 하죠. 호인 중에 호인. 아 호인이야. 지구촌 공식 무성한 정글에 밀린 왕자인 김타잔 대표. 왜 그는 스윙박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가? 아 쥐보다 더한 게 되는 것 같아. 네. 벌레 정도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의 아버지는 사실 전 무슨 도의 방직 네. 게 사장이자 아들왈 애국자입니다. 당시 애국자 아니야. 애국자. 애국자. 당시 애국자.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제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애국인 거지. 일본인 거예요. 일본한테 먹혔던 상태니까 일본 애국자인 거죠. 사실 그런 김 사장님의 아들이면서 조선일보 방회장의 외사촌이에요. 이거 완전 금수저네. 네. 그리고 그 현 회장이 저 현대그룹의 네. 이분의 외삼촌입니다. 아 외삼촌. 네. 아, 그리고 이게 삼선 국회의원 박통 시절 삼선 국회의원 딸의 남편이지요. 오. 다 엮여 있네요. 네. 엄청나게 화려한 남자입니다. 절대 꿀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러네요, 정말. 네, 이분은 사실 우리 김빙삼 씨. 네. 통민당 시절에 막내로 네. 들어가서 한나라당 합당할 때 여당마 사탕을 딱 삼킨 뒤에 친박으로 바로 변신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 빨간 약 같은 거죠. 그렇죠. 먹으면 예, 진실이 보인다는. 그래서 2008년 친이계의 친박 공천학살이 있었을 때 시대의 장명을 남깁니다. 친박 무소속 연대. 이건 무슨 말인가? 를 창시시킨 장본인이죠. 하지만 홍사덕 뭐 이런 사람들 다 옮겨놓고 정작 자신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친박계의 자장이었던 그가 언제부터 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한 3년 전이죠. 2012년 4월 11일 총선이 있었던 때 현 각하에게 친박 닥치를 떼인 뒤 공천 탈락하고 막 그때 뭐 최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박차고 무소속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분은 백의종군 아주 얌전하게 봄에 쓸개를 핥으면서 후사를 도모한 거죠. 와신상담을 하면서 백의종군을 했어요. 이때 각하가 거의 그 런닝맨에서 이름표 뜯듯이 신박을 확 뜯어버렸죠. 그냥. 그리고 나서 대선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총괄 선대 본부장을 역임을 하면서 또 대선의 승리를 이끄는 1등 공신이 되지요. 그러나 할 말은 하겠다는 당대표가 되겠다던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각하 사이에서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똥물을 또 한 번 뒤집어쓰면서 제대로 뒤집어쓰고 낙인을 찍힙니다. 아. 네. 국민들 눈엔 더 벗어났어요 그때. 대표적인 말로는 뭐 복지가 과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노조가 슬파이프를 놓았으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진작에 왔다. 개새끼 찍어버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킹 무성 네. 이런 별명도 얻게 되고 하긴 네. 뭐 밀림의 왕자니까 그렇죠. 프린세스 왕자긴 한데 프린세스를 당해낼 수 없는 거구나. 어쨌든 뭐 그래.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의 최근 사위 마약 파동에 국민 안심 번호가 개 까이는 등 친박 공세에 개 털리기 시작합니다. 안쓰럽지요. 이분의 어떤 인생 역정은 예. 통민당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여야를 두루 거치면서 오른팔도 됐다가 왼팔도 됐다가 지렛대도 됐다가 털리기도 했다가 백의종 군 됐다가 더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이분이 참다 참다가 당 대표에 대한 모독은 오늘까지만 참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다음 날에도 똑같이 욕을 먹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내의 끝판왕인 건 확실하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대조선의 사촌이자 삼선 의원 딸의 남편이며 애국자의 아들인. 아니 씨발 애국자가 뭐야? 아버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애국자십니다. 어쨌든 그다 뭐가 못나서 그깟 아줌마. 아니죠 처녀죠. 이 처녀의 치마폭에 휘둘리는가? 존나 아리송하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네. 이게 그 처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끗발씩 부족해요. 네. 아버지가 애국자시긴 한데. 네. 혈서는 안 썼잖아. 그렇죠? 예, 편지를 썼어요. 한 끝발씩 부족하다. 마사오 이름을 안 썼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 백의종군 했지만, 이 처녀분처럼 복당하겠다고 난리 친 적도 없고, 직접 나서서 뭘 한 게 없다. 그래서 이 프린세스 박한테는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예. 하지만 정말 안타깝다. 이게 근데 요즘에 이 정치 지형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태예요. 정말 강력한 권력이 있다면 이렇게 튀지도 않아요. 그치. 뭔가 레임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삐끗삐끗대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건드리는 게 감으로 알 거예요. 타잔 씨가 감으로 알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 흔들다 보면 털린다. 자기 털이. 근데 아, 지금 스스로 털려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어쨌든 털과 연관이 많은. 지금까지 오늘의 아리송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박세롬이 양이 새로운 코너를 지금 마음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의 랜덤 플레이 이건가요? 슝. 맨날 하던 것만 하면은 물론 좋지만 네. 가끔 눈도 가리고 손도 묶고 색다른 게 필요하죠. 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짧게 세계는 지금 어떠한지 교육적인 소식을 찾아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자흐스탄 무슬림 지도자가 섹스회 징수를 제안했습니다. 섹스세. 나 이거 찬성. 예. 카자흐스탄 무슬림 연합의 리더인 무라텔리 베코브가 내놓은 섹스세 징수안입니다. 사람들의 성관계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제안한 섹스세 징수 방안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섹스 시간, 결혼 여부, 원나잇, 동성애, 심지어 체위까지 세금이 차등적으로 징수된다고 해요. 차등적 세금 징수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확인할 거야? 무슨 공식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서 해. 그렇게 해서 카메라로 확인해서 자 지금 뭐 솔로 여부 확인한다면 지금 섹스세가 $25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당신이 결혼을 했거나 카자흐족이라면 $1.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오랫동안 사귀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2.5. 원나잇 스탠드를 했다면 $7.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당신이 동성애자인데 섹스를 했다면 $10.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섹스를 했다면 $18. 잠깐만. 전통적이지 않은 건 뭔데? 뭐예요? 수간 이런 건가요? 손으로. 손으로 하는 거? 손 숫자군요. 예, 손으로 가늠하다. 단 결혼을 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섹스로 14분 이내에 끝냈다면 50%. 지금 2초 만에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빡가는 평생이야. 빡가는은 이 나라로 가면 절세 아이콘이 되겠네. 그렇죠. 세금 안 내죠. 얘는 절세지만 난 무세야. 그러니까 이 리더가 제시한 게 실은 정말로 진심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이게 이 나라에서 어떤 세금 정책을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야생에서 수확하는 버섯이랑 베리에도 예. 세금을 징수한다.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어떤 거래를 거쳐야지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야생에서 내가 땄는데 이거에서도 세금을 징수한다. 이거를 빚고 와서 이제 농담으로 유머 감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유머 감각인데 굉장히 그 동성애 차별적인 예. 유머 감각이었네요. 러시아로 가볼게요. 러시아에서 금수 목록에 외국산 콘돔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수입 금지 물품인가요?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방 농산물 수입도 계속 금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추가로 아, 외국산 콘돔도 네. 수입 금지다. 야, 이 나라도 출산율이 없나요? 그러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우리 그 러시아 형님들이 네. 대단하신 분들. 아니 기술력이 없어? 콘돔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게. 정 안 되면 저기 그거 장갑 소가 갖다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보건부 산하에 있던 국장분이 이들 품목이 건강과 무관한 것이며 엄격하고 신중히 성행위 대상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그리고 심지어 콘돔 수입을 금하면은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니 성행위 대상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택하면 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선택을 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 베트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베트남 정부가 영화 속 배드신 5초 이상을 금지한다. 네. 베트남 정부는 영화에서 배우들의 배드신 장면이 3번 이상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배드신의 상영 시간도 한 차례 한 씬에 5초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빡가능만 가능한 시간인데요. 빡가능은 가능하죠. 빡가능은 아까 거기 가면은 저 절세의 네. 아이콘이 되고 네. 네. 여기 가면은 에로신의 아이콘이 되겠네요. 베트남 가면 저는 5초가 느끼게 한 50분 돼요. 여러분들이 1초에 딱딱딱딱 이러잖아. 나는 1초에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대단한 새끼예요. 상대 여자가 미쳐 들었는지도 모르고. 왔어? 드릴이야 드릴. 뭐야 왜 그래? 아니야 빡가는. 미안해. 자 과도한 성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인가 보네. 어디서는 출산율이 안 나오고 어디서는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게 되네요. 그럼 이게 저기 솔로 대첩처럼 나라들끼리 만나면 안 되나? 그렇네. 예. 5초 안에 잔뜩 해가지고 비둘기들 잔뜩 오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네가 잘못한 게 다 끝났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 진행자 손꼴림 인사드립니다. 오늘 신천지당 긴급 대토론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들과 차기 상황 예정자를 모시고 상황 대권 레이스 중간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전국 구상과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세 분의 대권 후보 및 상황 예정자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상황 예정자이신 전 신천지 대표이자 현 각하이신 박수빙 각하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운명 여러분의 삶이 걸린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진국 도약, 갈등,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편가르기, 기득권 싸움,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생의 중상층, 70% 국민의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스스로 약속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과의 약속이겠죠. 그렇죠. 예. 네.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방금 전에도 출연하셨던 김타잔 대표님 또 나와 계십니다. 이분 오늘 바쁘시네. 네. 네. 언제나 국가 생각, 항상 나라님 생각에 머릿속이 음란할 틈이 없습니다. 네. 전쟁 중인 황군의 이문 편지를 보내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나라님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정글 김타잔 인사 올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천에는 내가 더 경기도엔 내가 도 지사이신 119 김 나와 계십니다. 네, 내가 도 지사 네. 경기도의 희망 경기도의 꽃 물에 흠뻑 젖은 문 김 워터도어입니다. 예. 이 워터도어는 관등 성명을 대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자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 꼭 얘기해야 됩니다. 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거든요. 아, 제가 잘 아니 여기 예. 예. 아니 토론인데요. 도지사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일단. 네. 아, 네. 손꼴림입니다. 아, 이름이 참 좋겠네요. 네. 우리 손이 꼴리나? 예, 아무튼 대, 아, 네. 우리 저 네. 여자친구인 아. 박세롬이가 지어줬어요. 네. 박세롬이는 남자를 좀 잘 골라야 될 텐데 큰일이네. 아무튼 이 대선이라는 게 이 결국 나라에서 제일 잘난 놈이 국가 권력을 똑 하고 따먹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권력을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아성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을 한 수 울프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들어야 되나요? 도지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알리기 전에 나는 그저 한 통의 장난 전화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할게요. 이거 안 되겠다. 예, 네. 천명한 선택이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권 주자 누가 되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 네, 그럼요.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이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 예, 제가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출신이 빠지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대학생들은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아, 위장취업까지 해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불법이죠. 그뿐인가요? 불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투신을 했어요. 어, 택시기사로 위장을 해서 전국 팔도를 싸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했다. 아, 제가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이 경기도가 이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1위를 따먹었습니다. 어, 예. 나를 포함해서 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다 국민의 머슴이다. 제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 밑에서부터 경험을 쌓고 NL이건 PD건 간에 두루두루 경험해본 사람이 대권주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빨갱이였던 사람이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또 뭐 지금 출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머슴이 되겠다는 분이 관등 성명 안 된다고 소방공무원 퇴출시키고 아, 해도 됩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이 대화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분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작업을 건 겁니다. 아, 네. 이 두루두루 어, 네, 두루두루 경험해보면 예. 좋지 않겠습니까? 네. 두루두루 남자랑 호감 갖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좀 경험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관든 성명 안 됐다고 그분들을 전출시켰다고 모함을 하는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좀 두루두루 다른 데도 경험을 해보시라고 전출 아니 나 자른 게 아니잖아요. 전출을 시킨 거예요. 아, 사무직이 재미없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착한 전출이다. 지방으로 한번 가서 아, 네, 맑은 그럼요. 공기 좀 먹어봐라. 그렇죠. 공기도 편하고 불도 잘 안 나는데 가면 얼마나 일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전출을 시킨 거고 착한 전출입니다. 네. 네. 제가 네. 착한 전출. 착한 전출이죠. 무슨 착한 식당도 아니고 네. 참 나쁘네. 아니에요. 네. 착한 전출이에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사진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실물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분들 네. 인사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분들이 또 워낙에 고위 공직자를 실제로 만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지한 표정으로 찍으셨는데 뭐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네. 이분들이 실물이 별로더라고요. 이 소녀시대 멤버들은 제가 실제로 봤는데 아, 목소리도 예쁘고 실물도 쭉쭉빵빵하고 역시 화상은 아 채팅은 채팅은 화상 채팅이 짱이다. 뭐. 이 화상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김타자 네, 아, 김타자님 사회자 이름을 몰라 여기라 봐.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죠. 아 저런 근본도 없는 워터도 같은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왜 안 돼? 안 되죠. 저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워터도 김 후보 어? 근본에 박쥐 같은 후보예요. 아니 박쥐라니 이 사람아. 보세요. 노동운동 무슨 노동운동을 해? 언제나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서 과거 운동 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에이, 그리고 대통령은 자고로 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워터도 안정감. 안정감이 있나요? 네. PD했다 NL했다 친북했다 친일했다 직업도 하나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아. 멋대로 직장 막 바꾸고 있어요. 아. 이리저리 박쥐처럼 정체를 바꾸는데 어디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저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다. 아, 그게 국가적인 위험입니까? 복지국가가 되면 아. 나라가 위험해져요. 아. 발음 조심하세요. 아, 네. 왜요? 네네네네. 국민들이 나태해져요. 아,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의제, 경제성장, 이거 위험해집니다. 아, 이 근본 없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김타사님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이 없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안정감 하시는데
자꾸 여기저기 쥐어 터지고 다니면서 네. 꾸준히 참는 게 그게 무슨 안정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샌드백. 그러니까요. 샌드백한테 아니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샌드백한테 야 이 자식 참 안정감 있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지금까지 뭐 업적이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뭘 하나 끝까지 밀어붙인 쭉심이 있기를 하나 24시간 만에 말도 짓고 말이야. 어? 그리고 생각나는데 너 친일파 집안이잖아 이 새끼야. 아니죠. 애국자 집안이잖아. 애국자 집안이구나. 네. 아, 친일을 한 게 어때서요? 연좌제야? 네? 친일을 한 게 뭐 어때서? 애국을 했으면 과거를? 제대로 하든가. 각하처럼 혈서라도 쓰란 말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제대로 했어요. 뭐 알아보고 제대로 말씀하세요. 알아봤... 어떻게 알아보지? 예. 아, 각하의 오른팔이었다가 말이야. 각하 자리 비우자마자 바로 다른 상 차리고 말이야. 이런 쉐끼가 근본을 따질 자격이 있나. 너 이름이 뭐니 이 새끼야. 김타잔이에요? 예. 아, 김타잔이구나. 어쨌든 뭐 이 두 분 강하게 대립을 바로 시작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상황 예정자이신 스윙박 각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아, 이분이 고3으로 치면 수시 합격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는 분이세요. 큰 사람은 모름지기 상황에 맞는 유머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갑자기 지금 아 유머. 유머.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워터도어 후보와 김타잔 대표는 유머와 예의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찍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이미자. 아, 그러면 아, 잠깐 내가 이제 그냥 주먹이 이 정도 품격의 유머를 구사할 줄 알아야 모름지기 한나라의 수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는 돼야겠죠. 저도 네. 구사해볼게요. 네. 이미자와 이미자가 만났다면 뭘까요? 뭔데요? 삼이자. 너 이거 야 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뭐 딴 거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제 돌아버리겠습니다. 아, 미자들이 그렇게 모이면 씨발 무슨 강구자냐 그러면 뭐야 그건 또 아 한 명 더 있으면 오미자네 씨발 아 예 뭐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하고요. 정리가 된 네. 네. 하시죠. 예.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후보들은 상대가 대권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워터도어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런 김타잔 후보 같은 좀 요즘에 그 김타잔 후보의 이미지가 뭡니까? 호구입니다. 호구. 이 호구가 두 가지 종류의 호구가 있어요. 안쪽에서는 군림하고 밖에 나가선 쥐어 터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안팎에서 다 얻어 터지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네. 바로 김타장 같은 분들이죠. 네. 게다가 집안 단속도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김타장 같은 분이 저기 뭐야 대권 후보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많은 뽕쟁이들을 잡아 넣을 것이냐. 집안 단속도 제대로 안 되면서 말이야. 다 집행유예 때려야 돼요. 그렇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 국민들의 향전신성 그 약품 씨발 아 그거 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김타잔 후보는 절대 안 된다. 네. 어 이에 대해 김타잔 후보 하실 말씀 뭐 김타잔 후보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신 워터도어는 여기서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뭔데요? 스파이예요. 아 스파이. 스파이. 예,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었죠? 그랬죠. 과거에 친북파였죠? 뭐 그랬죠. 과거에 빨갱이였죠? 과거에 주체사상했죠? 뭐 그렇다고 하도 뭐 하도구만요. 거기에 제가 정보를 들은 게 있어요. 뭔데요? 주체사상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만의 대통령이 돼야지 통일을 할 수가 있다. 적화통일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숨겨놓은 스파이다. 이 정보를 제가 여기에 대화록에 있어요. 야, 너, 예. 너 김문수가 PD 계열이었던 걸 알고 얘기하는 거니 지금? 어? 그 NL 아니야. 아, 그 PD가 대한민국 피바다예요. 아, 아니 그럼 D가 뭐의 약자야? 뭐가요? 다의 약자예요. 어, 지금까지 김타잔 대표의 애드립이었어요. 저 김타잔 대표 말이죠. 네.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약이 다 떨어져 나고 있다. 약발도 네. 다 됐고. 이렇게 제가 나오겠습니다. 네. 네. 아,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이렇게? 바나나가 웃으면 뭔지 아십니까? 야, 로또야! 잠깐만, 그만. 그만, 그거 다 알아, 사람들. 뭐야? 바나나 웃으면 뭔데? 바나나 킥.
이 정도 품격의 유머를 구사할 줄 알아야 모름지기 한 나라의 수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후보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든 창조적이고 하이엔드한 어떤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바나나 킥이 근데 그거보다는 재밌다. 아, 그래. 그게 부시맨은 부시, 아, 부시는 부시맨이 아니었습니다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각각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런 게. 제가 네. 오늘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를 만나봤는데 부시는 부시맨이 아니었어요. 왜요? 부시니까. 부시니까. 아, 우리 각하가 직접 하신 유머예요? 일동 폭소했습니다. 아, 난리 났었죠? 야, 그 되게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 제가 하나 할까요? 뭔데요? 김밥이 옆구리가 터져서 돼지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 아, 네. 너 이 새끼야! 아, 약 좀 한번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개그로 빡가는 개그 못 터진 거에 대해서 아, 그렇죠. 사죄 의미로 귀에 바람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씨발! 그게 무슨 사죄야, 씨발! 죄송하고요. 사회자까지 다 미쳤구만, 씨.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예. 드려보죠. 위기의 한국 경제입니다. 아, 위기죠. 지금 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혹은 상황 예정자로서 이 위기, 이 환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워터도어고요. 네. 네. 워터도어는 김수문이 아니지? 원래 영어 이름은 앞뒤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아,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 이름이 워터도어인데요. 그래요? 네. 수문 김? 아, 근데? 아, 김 없다니까. 알았어요. 예, 예, 그냥 문수야 문수. 아, 죄송합니다. 예. 21세기의 신성장 동력 사업은 유통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돈을 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코딱지만한 상품도 유통 마진을 이빨 붙여서. 아, 그게 유통업이야? 그럼요. 존나게 벗겨 먹어야. 그래야 또 우리가 벗겨먹은 사람들이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벗겨먹고 온 나라가 발딱 벗어나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MB각하께서 이 부분을 간파하시고 이 좁은 나라에 4대강을 뚫었습니다. 케이처럼 4등분을 냈죠. 그렇죠. 아주 저와 굉장히 생각이 일치하신 분이시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세종대왕하고 박정희 포함해서 MB각하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다른 시도에서 4대강 안 하면 경기도에서 다 뚫겠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공한 그래. 있는 분이셨다. 근데 이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았어요. 지금 이 4대강을 말이죠. 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았죠. 그렇죠. 다 빨아먹을 수 있었는데. 그럼요. 완전 작살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4대강 수로에서 이상하게 자전거들만 존나 타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수로를 위한 운송업 이게 이 육상 운송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뭡니까? 김치 발효 음식이에요. 홍어 발효 음식입니다. 그렇죠. 장 각종 장 예. 젓갈 다 발효 음식이란 말이죠. 예. 이거를 아주 이 그 수로를 아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예. 자 전라남도에서 김치를 담아요. 예. 강을 타고 올라옵니다. 네. 그럼 오는 동안 숙성이 되는 거예요. 김치가 몇 달 동안 그렇죠. 맛있겠다. 왜? 네.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김치 취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 김치 막 담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라북도로 가면 됩니다. 네. 내려가서 전라북도에서 김치를 사서 처먹으면 막 담근 김치 맛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교통비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배도 타고 기름새도 받고 관광도 하고. 그렇죠. 물 보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배에다가 캐바레도 만들고. 아 그럼 우리 마카오 못지않는 그런 활락의 도시가 되지 않나. 야. 게다가 또 이 묵은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로 올라옵니다. 네. 서울로 올라왔을 때쯤에는 이 김치가 푹 싸가서 완전 묵은지가 되어 있는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네. 출출한데 우리 저녁에 보쌈이나 먹을까? 그럼 가까운 나주로 갑시다. 그렇죠. 보세요. 제가 아까 유통업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했죠. 네. 물건 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유통도 있어요. 교통비
어마어마하게 100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SOC에 팔아가지고 그렇죠. 또 이동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많이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이거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나라밖에 다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콜이 그렇죠. 주는 내가 하고 맥콜이 이런 맥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또 많이 주식을 빵빵 튀겨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표로 아들이나 뭐 조카 그렇죠. 뭐 사위도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아들 월급을 한 뭐 한 한 달에 한 3천만 원 때려버립니다. 얼마나 좋아? 3천만 원은 좀 약하지 않잖아. 기다려보세요. 3천만 원 때리고 보너스가 있잖아. 3천만 원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평균 월급이 올라가요. 위에 1% 월급만 올리면 이 평균값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에서 많이 먹는 애들 더 주면 평균값이 올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좋아. 얼마인지 아세요? 264만 원이에요. 세후 264만 원.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월급 이하로 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결국 많이 버는 새끼들 더 많이 벌게 해주면 평균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아들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출퇴근만 하면 되니까 시간 많으니까 뽕도 맞고 그럼 님도 따고 네? 뽕도 맞고 다 할 수 있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잘 들어봤고요. 그럼 김타잔 대표 한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저에게는 명확한 청사진이 있어요. 일찍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짱함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나누어 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자 나라들의 우수한 제조업 능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워터도 발효 음식을 내수 시장을 사나요? 그거 갖다가 무슨 진하게 먹어야 뭐 김치 홍어가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그럼 말장난에 국민도 노란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노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이 대한민국의 과잉 복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공짜 밥 주죠? 네. 이거 나라 세금이야. 나라 세금은 나라님의 돈인데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주지 마요. 네. 응? 고학년 때부터 5, 6학년 노동시켜버리는 거야. 에? 공짜 밥 먹지 말고 야 이제 너도 컸으니 네 밥은 네가 벌어 먹어라. 이렇게 해야 지금 문제되는 초등학생들의 비만 문제, 성인병 문제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건가? 무엇보다 이 젊은 노동력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아프리카인처럼? 저 대기업이 뭐 중국에 공장 세운다, 베트남에 공장 세운다 이럴 수 있는데 전 세계 선진국의 공장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한국 내수시장에 뿌리겠죠. 그래. 그렇게 되면 제조업을 한 다음에 유통업으로 베껴 먹으면 되는 거야. 손 잡읍시다. 이렇게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우리 국립대를 운영하는데 이거 다 문 닫아 버릴 거예요. 그래야 지금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 대학에 다 있잖아. 대학생들이 일거의 노동시장으로 다 빠져나온다. 이러면 애들이 일도 해보고 임금도 떼어보고 그래야 철조 좀 들고 나태해질 수 있는 20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전 세계 공장이 중국과 베트남에 다 있는데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대한민국 팩토리 코리아 한번 만들어보자. 제3의 한강의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김 대표의 말에 저의 청사진 아름다워요. 김 대표의 청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베트남보다 못한 초등학생들이 나이키 운동화 존나 재봉질하고 뭐 이런 거군요. 그 돈 갖다 자기 또 사면 되고 아름답다. 아 그게 경제 발전이고 경제 발전. 아 그렇지. 평균 월급이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 근데 되게 슬픈 게 말대로 되고 있어요. 현실에서 우리 상황 예정자 박수인 각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97년 IMF로 충격을 받고 그렇게 정치를 아는 몸이 되었습니다. 불량식품, 의식주 중 하나인 그러니까 파이가 큰 산업군이지 않습니까? 쾌쾌한 이 불량식품 지하경제를 청정한 지상으로 올려서 식품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생남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네. 요도가 섹시한 남자 아니에요? 맞아. 맞긴 뭐가 맞을래 이씨. 그리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행사 다 누구 주도로 만들었습니까? 너죠. 어려운 시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일 때 자기소개가 필요하죠. 이럴 때 신사들이 이럴 때 신사가 자기소개하는 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말까 제발. 신사임당? 맞췄어.
내가 맞췄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적재적소형 유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나게 어려운데 신사가 자기소개하는 걸 네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심사입니다 이러면서 쳐 웃으면 된다는 얘기군요. 지금껏 이렇게 당대표 대권주자 두 분과 상황 예정자 한 분을 모셔놓고 긴 시간 동안 토론회를 열어봤습니다. 슬픈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웃고 터들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 5년 전에는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시간에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방송도 걱정할 수밖에 없게끔 경직되고 무서워졌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지 못합니다. 어쨌든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박 주성, 제작 짠질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거렸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서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제발.